자, 우리 예전에 만든 휴먼 이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다시 MBC 모델 2로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해봅시다. 그 다음에 91 모델 2 합시다. 자, 이렇게 모델 2 하시고요. 우리 옛날에 만든 이쪽이죠? 가셔가지고 자 util DAO DTO는 필요하겠죠? 이거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읍시다. 이 3개는 뭐 변경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 컨트롤러가 필요하네요. 우리 컨트롤러 하나 넣어 볼게요. 패키지 추가합시다. 패키지 컨트롤러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합시다. 커맨드도 필요하겠죠? com.human.command F4 누르면 정리되죠. 그리고 옛날에 쓰던 이런 화면들이 있는데 이제 무조건 요청은 얘 HTML은 어때요? 요청하면은 delete.html, insert.html 그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그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죠. 서블릿을 타서 들어와야 돼요. 서블릿을 타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시작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Select 페이지를 시작 페이지로 만들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컨트롤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컨트롤러 가셔서 오른쪽 클릭, New, Sublit. 이거 필요하겠죠? 자, 여기다 휴먼 컨트롤러. 이렇게 만들고요. 이제 이거 지우고 모든 걸다 처리해야죠. 별점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 맵핑 작업하던 걸좀 복사해 와서 작업합시다. 이전 금방 구현했던 뭐였죠? 프론트 컨트롤러 가셔서 컨트롤러 안에 있는 내용 좀 복사해 봅시다. 이제 다 복사해서 붙여 넣읍시다. 컨트롤 C.
이쪽 오셔가지고 컨트롤 V 이게 다 복사해 넣었어요. 자, 보시면 요런 커맨드 컨트롤도 복사해 봅시다. 커맨드 컨트롤 여기 아까 만들었던 커맨드 컨트롤 전부 복사해서 이리 가져옵시다. 자, 그리고 이쪽에 가셔가지고 메뉴도 뷰도 한번 select.jsp도 하나 복사해 봅시다. 아까 작업하던 거 이전에 작업한 거 뷰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select.jsp 복사해 봅시다. 하나 복사해 가지고 이쪽 뷰로 옮겨 봅시다. 일로 하나 옮겨 왔어요. 자, 지저분하니까 깔끔하게 지워버릴게요. 자, 여기까지 한 작업들을 종합해서 한번 볼게요. 뭘 했냐면은 우리 DB 만든 다음에 DB 연결할 수 있는 util 만들고 데이터 담을 수 있는 DTO 만들고 DBA에 데이터 쓰고 읽을 수 있는 DAO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뷰 만들고 커맨드랑 컨트롤로 만들었죠. 자, 그래서 얘를 이제 돌아가게 할 거예요. select.do 하면 DB를 읽어서 자, 동작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요 select. 2를 실행하면 어디로 오겠어요? 컨트롤러로 오겠죠? 그럼 이 안에서 select2와 관련된 커맨드가 실행될 거예요. 이 커맨드 안에서 DAO가 실행되겠죠? DAO. 그리고 DB를 작업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끝나면 그대로 복귀해가지고 컨트롤러까지 돌아오겠죠? 그래서 forwarding 돼가지고 select.jsp 파일로 오겠죠. 이 과정이 이루어질 거야. 자,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select.do 들어갔어요.
이제 완성이 안된 애들 완성시켜 봅시다. 컨트롤러에 있는 요 컨트롤러가 별에 위에서 잡겠죠? 별점 2에 위에서 잡힐 거고요. 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주소를 뽑아가지고 select.to 일로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요 작업이 끝나고 나면 요 select점 커맨드로 가야 되겠죠? 요 컨트롤 누른 다음에 implement 이거 컨트롤 눌러서 요 마우스 갖다 내면 구현부로 갈수 있어요. implementation 클릭하시면 구현부로 이렇게 와요. 그럼 요 셀렉트 작업에서 DB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실제 DB 작업을 원래는 어디 있던 애요. 여기다 그냥 하셔도 돼요. 얘 없이. 근데 우리 이제 비요 부분은 손안 대고 이제 구현부에 손을 대기로 했어요. 자, 일로 오세요. 그래서 자, 일로 왔으면 여기서 뭘 한다고요? DB 접속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 DB 접속 작업 해봅시다. 멤버 휴먼이죠? 휴먼 DAO 이렇게 하고요. DAO는 new 휴먼 DAO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임포트 합시다. 응? 오타가 있나? 왜 임포트가 안 뜨지? 예? 아, 이거 소문자로 했나요? 아, 그러네요. 자, 이렇게 바꾸고 임포트 합시다. 자, 어레이 리스트 멤버 DTO 점 셀렉트인가? 셀렉트 맞네요. 멤버 DTO가 아니고 휴먼이죠? 자, 임포트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요 결과를 리퀘스트에 담아야 되겠죠? 리스트보다도 우리 DTO로 합시다. 자, 이렇게 담아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사용자 입력을 얻어올 필요가 있으면 리퀘스트에서 평상시처럼 받아오면 되겠죠. 리퀘스트.get 파라미터 해가지고 받아와서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게 실행일이 끝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복귀하겠죠? 닫아보면 일로 복귀해가지고
금방 그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얘 위에서 select.jsp로 가겠죠. 그럼 select.jsp 와 봅시다. 일로 오겠죠? 자, 하나하나 쫓아 보세요. select.do 실행되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는지 하나하나 찾아가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2, 3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쫓아가 봐요. 자, 됐나요? 안된 분위기는 한 1, 2분 더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뷰로 가야죠. 다 됐어요. JSP 셀렉트에 가서 우리 아까 뭘 했어요? 리퀘스트에다가 뭘 담았죠? DTOS를 담았죠? DTOS 담았잖아요. 다시 확인해줘요. 셀렉트 가가지고 지금 이거 리퀘스트에 담았잖아요. 그리고 포워딩 되었으니까 셀렉트에 요 셀렉트.jsp 왔을 때 여기 담겨져 있는 데이터를 여전히 읽어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걔를 가져다가 화면에 뿌려줘야 돼요. 자, 뿌려주는데 우리 JSTL로 합시다. JSTL을 찾아보세요. 어디 있나?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어디 모델 원에 어디에 있죠? JSTL 어디서 했어요? 우리 93이요? 자바빈에다 했나? 자, 여기 있네요. 요 파일 복사합시다. 복사해가지고 JSTL 여기다 붙여넣읍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JSP 파일 가가지고 요거 복사해봅시다. 상단에 여줄 복사해서 셀렉트에 붙여넣읍시다. 자, 됐죠? 자, 됐나요? 자, 이제 리퀘스트에 담겨져 있는 DTOS 가져다가 처리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한번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테이블 위드스 한500 셀 패딩 0 셀 스페이싱 얘도 0 보더는 1 필요한 게 뭐였더라? 휴먼에 뭐가 들어 있었나? 대충 헤더를 만들어 봅시다. TR 해가지고 헤더가 내 기억으로는 헤더가 맨 앞에는 맨 앞에는 뭐였더라?
이름이 있었나? 이름 있었죠? 이름. 이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이름, 나이, 키, 하고,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요거였던 것 같아요. 네, 요 그대로 복사해서 한줄더 만듭시다. 자, 이 부분은 맨 상단에 위치할 거고요. 이 부분이 반복하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해야죠. 이만큼이 반복돼야 되겠죠? 자, CL에서 방법문 어떻게 써요? 방법문 못 써요. JSTL에서. 예? 그래요. 포이치 써야 돼요. C 큰일이에요. 포이치 하면 되죠. 포이치에 뭐가 있어요? 아이템즈가 있죠. 자, 여기를 EL로 데이터 세팅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EL로 아까 넣은 게 DTOS죠? DTOS. DTOS. 그럼 어레이 리스트가 넘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바. DTO. 자, 여기 10개면 이 소문이 10번 돌죠? 근데 한번돌 때마다 이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가 하나씩 이 DTO에 담기는 거죠. 자, 또 찍어 봅시다. 자, 여기 이렇게 하고요. 자, 이제 DTO가 객체가 되겠죠. 휴먼 객체가 되겠죠. 개점 뭐 찍으면 되죠? 자, 우리 일단은 네임 있죠? 그런 식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찍으면 나오죠? 뭐 처음 배워요? 느낌은 처음 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AG 얘는 뭐였죠? 톨 얘는 버스. 이것도 객체 처리하는 거 있으면 좋은데 그냥 일단 합시다. 일일이 하면 연락 빡세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 페이지를 바로 실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딜 거쳐와야 되겠어요? 그럼 뭘 입력해야 이 페이지로 오겠어요? 이 페이지 보고 싶으면 뭘 입력해야 되겠어요? Select 점 두 해야 일로 오겠죠? 얘는 이제 일로 직접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데이터가 리퀘스트에 안 담겨 있잖아요. 자, 다 하신 다음에 저장하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데이터 나와요? 난안 나오네. 에러 메시지가 나오네. 자, 우리 JDBC 드라이버 복사 안 했나요? JDBC 드라이버도 복사해 줘야죠. JDBC 드라이버 LIV 폴더에 복사 안 했어요. 자, 해보세요. 잘 되고 있네요. 자, 뭐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렇게 셀렉트 좀 투로 들어와야 돼요. 자, 확인들 해보세요. 안 되시는 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나오게 만들어 보세요.